지금 특히 보신 것처럼 제주 앞바다 파도, 바람, 많은 비, 제주가 정말 큰 걱정입니다. 저희가 현지 주민에게 좀 더 지금 현재 상황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.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 1리의 나경홍 이장님입니다. 이장님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이장님 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예, 예. 오늘 올해 들어서 58세입니다. 예? 58이라고요. 아, 58 되셨군요.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이런 태풍을 그 전에 만나보신 적이 있으셨어요? 2003년도에 매미를 겪고 이런 태풍은 난생 처음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매미 이후에 한 20년 가까이 만에 이런 태풍은 처음이다. 이장님도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그 나이장님께서 보내준 제보 영상 잘 보고 있거든요. 지금 빗줄기가 굵고 저렇게 그 바람이 몰아치는 모습이 저희가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화를 저희가 들은 시간이 9시가 좀 넘었고 제주도 그 서귀포 하모일리 낮하고 밤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까? 예, 많이 다릅니다. 예. 낮에는 예. 태풍이 접근하면서 굉장히 비바람이 심했고 저녁 6시 이후로는 만조가 겹쳐가지고 해일이 예. 상승했어요. 예. 그래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었고 바닥 수면이 예. 항구하고 똑같았어요. 오히려 항구로 그 파도가 넘어왔어요. 그러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로 막 넘어지는 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졌군요. 예, 예,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밤에 좀 대비가 잘 돼 있죠? 그 하모일리 같은 경우에도? 예, 대비가 잘 돼 있습니다. 뭐 사전에 미리 예. 철저한 대비하에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. 구체적으로 그 하모일리 주민 여러분들은 어떤 대비를 좀 하셨어요? 예, 우선은 사업하시는 유람선들을 예. 안전하게 육상 계류해서 단단하게 포박을 했고요. 예. 또 마라도 가파도 가는 전기 여객선들은 한림 큰 항로로 가서 피항하라고 해가지고 다 피항했고요. 예. 또 어선들은 조금만 하는 이제 포구에 다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단단하게 포박을 다 해놔가지고 예. 아직까지는 어떤 피해를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. 천만 다행인데 그 이장님이시니까 또 다른 주민들 하모일리 주민들 다 또 격려하고 여러 대비들 다 갖추게 독려하셨을 텐데. 제주도 당국이나 혹은 정부 당국에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십시오. 예, 정부나 비상으로 인한 당국에서는 재난 방송을 더 잘해주시고. 예. 현재 우리 제주도는 이제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어요. 예. 그래서 현 시간에는 현재 좀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만은 예. 앞으로 또 태풍의 눈이 올라서면서 바람이 굉장히 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예. 현재 남해안, 경남, 부산, 동해 쪽으로 피해가 좀 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예.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예. 움직이는 물체들도 잘 단단히 잡아매서 아직까지는 피해가 있다라고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, 이장님 그 밤 사이에도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긴장의 끈 놓지 당연히 않으실 거고요. 저희 채널의 뉴스포 보시면서 혹시라도 또 다른 추가 제보 있으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. 예, 그러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예,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일리의 나경홍 이장님이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예.